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학위 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물수와 관련된 글자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수자입니다. 물수입니다. 작은 줄기에 물이 흘러내리는 모양이다 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양이에요. 큰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우리가 내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막 이렇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막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런 글자입니다. 이것이 정리되는 것이 물수입니다. 자, 물수에 물이 얼면 얼음이 되겠습니다. 결국 얼음빙이라는 글자도 물수에서 이렇게 관련돼서 나온 글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물수를 계속하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사실은 얼음을 뜻하는 이수변이 있습니다. 이수변에 물수를 한 글자와 동일한 글자입니다. 동일한 글자인데 주로 이 글자를 많이 쓰죠. 얼음빙, 빙산, 유빙, 유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얼음을 산을 얘기를 합니다. 빙하가 이렇게 깨어져서 흘러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길다. 우리가 길다 할 때는 뭔가 영원히 또는 영구히 할때 아주 긴 것을 얘기합니다. 긴 것을 옛날 사람들은 무엇에 빗댈까 하다가 길게 흘러져 내려오는 물을 보고 아, 길다라는 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져 나오는데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쭉 흘러나오겠죠? 이것을 하나를 지우고 위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길다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좀 바뀌겠습니다. 자, 길다. 이제 오래 견디는 것, 멀리 가는 것, 그것을 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헤엄을 치기 위해서는 물에 오래 떠 있어야 되겠죠? 물에 들어간데 금방 가라앉으면 헤엄을 못 치는 것이 되죠? 물에서 오래 떠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삼수를 붙였습니다. 물에 오래 떠 있는 것, 그것이 헤엄 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영이다. 배영이다. 배는 등배이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치는 헤엄을 배영이라고 합니다. 자, 말을 길게 한다. 말을 길게 한다. 그러면 뭔가 노래를 유장하게 이렇게 읊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을 길게 한다. 음령이다. 뭔가 노래를 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탄이다. 노래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우리가 밭과 논을 구분할 때 가장 큰 차이는 논에는 물이 있어야 되죠. 무논이라 그러죠. 그래서 밭은 물을 이렇게 고아서 이렇게 데워서 이렇게 물을 가두어 놓지는 않습니다. 논에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을 가두어 둬야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이 있는데 위에 물을 넣었다. 이것은 논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는 중국도 일본도 쓰지 않는 우리 한국에서 만든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논답입니다. 전답이라면 밭과 논을 얘기하죠.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천수입니다. 비를 얘기하죠. 비가 와야 이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비가 안 오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필요할 때 물을 댈수 있는 관계 사업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은 물을 대고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계량이 되었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발불답이라는 글자입니다. 뭔가 어딘가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내 발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것을 답사라 그럽니다. 답습이란 것은 예전에 밟아온 그대로 계속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답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보면 밟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뜻하는 발족자가 들어가겠죠. 발족자가 들어가고 오른쪽 글자를 보면 답과 조금 다릅니다. 물수 아래에 날일자가 있습니다. 저것은 날일이지만 사실은 막 가로알과 같다. 가로알과 같은 그런 글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란 것은 계속 길게 흐르죠. 물 흐르듯이 계속 말을 한다. 계속 말을 한다. 다리로, 내 발로 계속 걸어간다. 그것이 밟는다는 발불답입니다. 그래서 발족에 물수, 그리고 날일. 이렇게 넣으면 이것이 발불답이 됩니다. 답사, 답습. 자, 우리가 샘이라고 합시다. 샘. 샘은 천이라고 하죠. 온천이다. 또 냉천이다. 뭐 냉천이란 말은 글쎄요. 뭐 별로 없습니다만 온천이다. 그리고 원천이다. 원천은 물이 이렇게 나오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원천이라고 합니다. 자, 샘이란 것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란 것이 있습니다. 샘을 얘기할 때는 물이란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솟아나야 되겠죠. 그 모양을 흰백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샘천이 되겠습니다. 자, 샘에서는 물이 계속 끊임없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CL사를 붙이게 되면 실이 물이 계속 흘러나오듯이 실이 계속 풀려나오는 것입니다. 실이 계속 풀려나오는 것이 선이 되겠습니다. 계속 실이 길어야 선이 되겠죠. 그 실이 샘처럼 계속 풀려나온다 해서 그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유선이다, 무선이다, 또 노선이다, 어디 가는 선을 얘기합니다. 차가 다니는 것은 차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은덕원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은덕원이라는 글자가 있고, 근원원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근원원은 은덕원에 삼수를 붙인 것입니다. 자, 은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다르겠습니다만, 물이 솟아나는 것을 어떤 언덕의 기슭에서 물이 솟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덕이란 뜻, 언덕에는 언덕이 있습니다. 기슭음이란 글자죠. 벼랑의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언덕 아래에 가면 물이 있다, 샘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샘천자를 적습니다. 이것이 언덕이다, 언덕의 모양이다. 근데 글자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아래에 물 숫자가 작은 소자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샘이 있는 언덕이다. 그래서 언덕원입니다. 자, 이 언덕에는 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덕이란 뜻으로 바뀌니까 진짜 샘이 솟아나는 언덕을 또 표시할 필요가 생겼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 물을 뜻합니다. 이것은 근원원입니다. 근원은 물 근원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물이 나오는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근원. 자, 그래서 언덕원은 원인이다. 원리다. 이렇게 쓸때 씁니다. 그 물건은 그는 원은 자원이다, 재원이다. 자, 요두 가지가 이 원과 언덕원과 그는 원이 쓰임새가 사실은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낱말을 볼때 앞으로 어느 것이 쓰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냈을까? 그는 원과 머리 혈로 나타냈습니다. 원한다는 것은 내 머리로 뭔가 근원을 생각을 합니다. 저게 원래 어디에 가면 저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 근원을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덕원을 쓰고 머리 혈을 접습니다. 그것이 원한다 하는 원입니다. 내 머리로 뭔가 나오는 근원, 어디에서 나올까? 내 그걸 가지고 싶다. 막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이다.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원서, 우리가 원서를 내죠. 자, 아래 글자는 조금 복잡합니다, 사실은. 일단 글자 모양부터 볼까요? 위에 풀초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마칠 요 비슷한 글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물수의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선이 또 하나 있죠? 있고, 연화발, 불이 4개 있습니다. 불을 뜻하는 글자가 4개 있습니다. 이것이 증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곳에 이 글자 모양, 풀초 아래의 글자는 김이 피어 오르는 모양이다. 사실은 아래는 이 불을 뜻하죠? 불. 불로 이렇게 못을 뗍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두 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글자, 이렇게 생긴 글자는 옛 글자를 보면 뭐 냄비와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냄비 같은 것을 이렇게 여기 화덕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래에서 불을 떼니까 전기가 나오겠죠. 그 전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없어도 전기입니다. 이 자체로도 전기를 뜻하고 풀초를 넣어도 전기를 뜻합니다. 아, 풀초는 그러면 왜 넣었을까? 풀로 불을 뗀다고 할까? 또는 전기가 올라오는 모양이라 할까? 막두 가지 정도로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증기 기관차 할때 증기, 증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 증발입니다. 없어져 버렸다.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내천이란 글자입니다. 아까 물수는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물수가 됐고, 내천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양의 글자가 내천이 되었습니다. 이 옛날 글자는 비슷합니다만, 이 수는 좀 작은 줄기입니다. 물줄기가 좀 작습니다. 이 내천은 좀큰 물줄기를 뜻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큰 줄기에 물이 흐르는 모양이다. 내천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내에 물가가 흐릅니다. 물가가 흐르는데, 거기에 보면 모래톱이 생기겠습니다. 모래톱 있다. 이것이 바로 강 가운데 땅이 있다. 강 가운데는 땅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땅에 마을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을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큰 강으로 봐야 되겠죠. 큰 강이 있는데 큰 이렇게 땅이 생겼다. 강 사이에
모래톱이 많이 쌓였다. 그래서 고을이다. 경주다, 제주다, 전주다, 광주다. 우리나라에서는 뒤에 주자가 붙는 것은 대략 이런 글자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이것이 땅인데 여기에 삼수를 대하였습니다. 삼수를 더하면 자, 삼수를 더하면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에 둘러싸인 섬의 모양이다. 자, 이것이 어떤 강 속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으므로 물에 둘러싸인 섬의 모양이다. 그래서 물가주. 그렇다고 해서 보통 조그만 섬 같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큰 것을 표시할 때 있습니다. 아주 하면 아시아 전체, 아시아주. 그래서 아시아 전체도 지구 전체를 보면 큰 바다 속에 물 속에 쌓여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또 만주, 중국 동북 쪽에 있고 우리 압록강 건너에 있는 곳이 만주가 되겠습니다. 자, 가르친다라는 뜻은 우리가 가르칠 훈입니다. 뭔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교훈 또는 가르치고 단련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억지로 뭘 가르치셔도 되지 않고 잘못된 것도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우선에 가르치는 것은 말로 가르치겠죠? 여러 가지로 행동으로도 가르치고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말로 가르치겠죠? 가르칩니다. 말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강물의 흐름처럼 순리적인 그런 말을 얘기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그렇게 순리대로 가르쳐야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억지를 가르친다거나 그러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순리적으로 강물의 흐름처럼 순리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순하다. 사람이 성품이 순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람과 고분고분 이렇게 얘기가 잘 되고 괜찮은 것이면 그대로 따라가고 그런 것이죠. 그것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으로 머리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강물의 흐름처럼 머리를 돌리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질서가 있는 순서, 차례차례 얘기합니다. 순종. 옳은 것에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자, 이제 이런 머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웠습니다. 개미허리변천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강물은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모양이 같은데 큰 물이 흐르는 내려오는 모양이죠. 근데 이것은 뭔가 물이 내려오면서도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생각 이 내천보다는 좀 물의 흐름이 좀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큰 물이다. 큰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홍수를 얘기하죠. 큰 물이 났다. 큰 물이 난 모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이 나고 홍수가 나고 또 불이 났습니다. 홍수가 나거나 불이 나는 것은 재앙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재해입니다. 화재가 났다. 재난이 발생했다 할 때. 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큰 물이 흐르는 것처럼 가는 것이 이렇게 돌아간다. 강물이 흐르듯이 경로를 따라서 걷는 것. 그것이 돌아간다. 돌순입니다. 순방한다는 것은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찾아다니는 것을 순방이라고 합니다. 순례하는 것도 옛 유적이나 옛 성인의 발자취를 차례차례 찾아다니면서 예배한다거나 하는 것을 순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제가 생각에는 좀 중요한 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글자가 있습니다. 모양이 88입니다. 88이라는 글자가 있고 아래에 입구처럼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윗부분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아래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흘러내려와서 어떤 곳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간다. 물이 흘러 들어가면 산 속에 어떤 늪이 생기겠죠. 늪. 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어떤 좀 낮은 구덩이 같은 곳에 물이 모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에서 산 속에 늪이라는 그런 연이라는 발음을 가집니다. 이 글자는 단독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여기는 좀 위에는 입, 드립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이런 모양으로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모양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글자체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데 이런 모양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물이 따라 내려옵니다.
원래 이 글자 자체로서 물이 흘러가는 모양인데 다시 물을 붙였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물이 흘러내린다. 물은 낮은 것으로 내려가겠죠. 물 따라갈 연이라고 합니다. 물 따라갈 연이다.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혁이다라는 우리가 많이 가끔씩 듣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가도 무슨 연혁이 있고 학교에 가도 무슨 연혁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혁하면 언제 회사를 세웠다. 회사인 경우에는 언제 회사를 세우고 또 언제 회사를 좀 더 크게 짓고 무슨 기계를 가지고 오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또 아주 어떤 사태가 경제난이 있어서 아주 성적이 안 좋았고 또 그 다음에 장사를 잘했고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그걸 연혁이라고 합니다. 이때 연이라는 것은 물을 따라갈 연입니다. 회사가 태어났어. 만들어져서 자연스럽게 이동된 흘러가는 것을 연이라 합니다. 이 혁이라는 것은 바꾼다는 뜻입니다.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주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걸 극복하기 위한 또는 그 어려운 상황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을 연혁이라고 합니다. 자, 연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저 기석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언덕이라든지 언덕을 뜻하는데 여기에 따라 있는 것을 연안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가를 따라다녀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연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연에 쇠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쇠금인데 이렇게 산속에 넣은 연, 물을 따라갈 연 같은 것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쇠를 녹였는데 이렇게 생각대로 잘 흘러간다. 어떤 녹이면 흘러간다. 그런 아주 부드러운 것이 되겠죠. 납을 얘기합니다. 납, 연. 열을 가하면 녹아서 털에 따라서 흐르는 금속이다 해서 납연입니다. 연필 할 때도 쓰죠. 흑연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한 글자인데요. 여기 글자가 빠졌습니다만 이러한 글자입니다. 이러한 글자입니다. 글자가 조금 복잡하죠. 뭐 부서에서도 못 본 글자 같습니다. 일단 모양부터 볼까요? 이 모양이 이제 위에 올라갈 글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의 원래 글자는 길, 영, 길다는 영에 반대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길다는 것은 물이 이렇게 연결해서 겹쳐서 흐르는 모양입니다. 여러 갈래의 물이 들어와서 하나로 돼가 흐르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물줄기가 둘로 갈라지는 모양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글자를 보고는 그걸 좀 느끼기가 힘들겠죠. 옛 글자에는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글자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양 자체를 가지는 글자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한번 눈여겨둘 필요가 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물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뜻이죠. 하나의 물줄기 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 자체로 갈라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을 뜻하는 삼수를 다시 넣었습니다. 이것이 갈래라를 나타내는 갈래파입니다. 갈라져서 생긴다. 파생이라고 합니다. 파병, 어떤 병사를, 군대를 해외로 이렇게 나누어 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몸속에도 보면 핏줄기가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흐르면서 큰 핏줄기도 있고 작은 핏줄기도 있습니다. 모세혈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많이 갈라져 흐르죠. 그 혈맥, 혈맥을 줄기맥이라고 합니다. 자, 혈맥이므로 사람의 몸속에 흐르는 피의 혈맥이므로 사람의 몸을 뜻하는 육다르를 먼저 넣었습니다. 육다르를 넣고 갈라진다. 피가 갈라져 흐름으로 좀 갈라질 파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줄기라는 뜻의 맥입니다. 혈맥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혈맥이라는 뜻에서 꼭 피가 아니더라도 어떤 줄기를 뜻하는 것으로 글자가 이제 뜻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산맥, 산이 이렇게 쫙 흘러 그 가지를 나누듯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피 중에는 혈맥 중에는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죠. 자, 동맥 그럴 때 쓰는 것이 이 맥이 되겠습니다. 이 글자가 복잡한 듯 보이지만은 이 글자만 제대로 알면 금방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돌아올 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돌아올 회는 물이 일정한 곳을 중심으로 안팎으로 나뉘어 도는 모양이다. 자, 물이 이렇게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돕니다.
안에 있는 물은 반대로 돕니다. 한쪽은 밖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고 이렇게 물이 막 섞여 도는 것을 돌아올 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글자는 빠진다는 뜻의 몰입니다. 자, 빠져버린다.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 삼수가 있습니다. 빠짐으로 물에 빠진다고 일단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손을 뜻하는 또우가 있습니다. 또우는 손이 되겠습니다. 손. 손이 있는데 위에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어요.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휘돈다. 이 회자와 비슷하게 물이 휘돈다. 물이 휘도는 모양이 단단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손을 이렇게 물이 빠져서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그런 모양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몰. 일몰하면 해가 빠지는 거죠. 해가 서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몰이라고 합니다. 몰락하는 것은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몰락이라고 하죠. 자, 이제 흙토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부수자이므로 자, 흙이 쌓인 모양이다. 흙이 쌓인 모양이다. 네. 자, 뭔가 쌓인다는 뜻이죠. 흙이 쌓였다. 흙 덩어리가 됐다. 자, 입에서 뭐가 나와서 이렇게 쌓입니다. 우리가 토한다. 입에서 뱉어낸 것이 이 덩어리가 되도록 이렇게 뱉어내는 것을 토한다고 합니다. 토로 한다 하는 내 생각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토로라고 합니다. 경주 불국사에 가면 토함산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도 토할 토가 되겠습니다. 자, 흙바닥이 있습니다. 흙이 있습니다. 흙바닥입니다. 흙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흙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절좌가 되겠습니다. 좌시, 앉아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좌정은 딱 자리를 잡고 앉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좌시라고 할 때는 보통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좌시한다는 것은 일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할 뿐이다 하는 것은 좌시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흙바닥에 앉아 있는 것은 좀 아무래도 밖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집안에 이렇게 집을 뜻한 집음을 넣습니다. 집안에 앉아 있는 것은 제대로 된 자리가 되겠죠. 집안에서 흙바닥에 앉는다고 볼수 없죠. 그래서 이 글자는 앉는다는 뜻이지만 집안에 앉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자리다. 그래서 좌석이다. 또 별자리는 성좌다. 자, 이것은 빨간 글자므로 1800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흙토를 겹친 글자입니다. 흙토를 겹친 글자입니다. 홀규라는 것인데 홀규입니다. 홀이란 것은 저기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이 있고 신하들이 쭉 줄을 나열해 있습니다. 그때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있죠. 앞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다 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홀은 모양이 이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형태가 반듯하고 좋은 모양이다. 자, 그것이 왜 흙을 두개 쌓은 것을 형태가 반듯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저도 제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글쎄요. 이렇게 기반을 제대로 다졌다. 울퉁불퉁한 땅을 흙을 제대로 골랐다. 또한번더 골랐다.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듯한 모양이다. 반듯하다. 그래서 흙을 제대로 기초를 다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듯한 모양에 사람인을 붙이면 반듯한 모양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반듯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을 가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잘된 작품을 가작이라고 합니다. 자,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이렇게 반듯하다는 뜻의 어떤 홀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계수나무라고 합니다. 자, 계수나무와 이렇게 반듯한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계수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라고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홀규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다. 예, 계수나무 껍질을 계피라고 하죠. 계피. 그리고 월계가 날 때도 이거 계수나무 계를 씁니다. 우리가 달 속에는 계수나무와 옥토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반듯한 모양의 홀규인데 왼쪽에 손을 들어갔습니다. 손. 손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이렇게 전복이 들어갔습니다.
점을 칠 때 산까지를 손가락에 끼우는 모양이다 해서 글괴라고 합니다. 점을 칠 때 산까지를 반듯하게 이렇게 끼우는 것. 글쎄, 제가 점을 칠 때 산까지를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산까지를 손가락에 끼우는 모양입니다. 손가락 어딘가. 그래서 그걸 걸다 하는 걸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어릴 때 보면, 뭐, 사회과, 뭐, 부도 할 때, 뭐, 궤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궤도. 큰 종이 같은데 뭔가 중요한 것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는,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걸어 놓는 것. 괴념하는 건 마음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생각에 걸려 있는 것을 괴념. 너무 괴념치 마라. 마음에 두지 마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반듯합니다. 반듯한 네거리입니다. 네거리 이렇게 사거리가 있죠. 우리가 부수자를 배웠는데 이 사거리는 이렇게 갈행자가 됩니다. 근데 반듯한 길이에요. 반듯하게 잘 정리된 길을 가라고 합니다. 거리 가. 가도 길을 얘기합니다. 상가. 이것은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길을 상가라고 하죠. 자, 흙을 높이 쌓았습니다. 흙을 높이 쌓았는데 이 언덕이 있습니다. 흙이 높이 쌓인 언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절벽, 벼랑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에 물이 다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은 물가 절벽을 얘기합니다. 물가, 이렇게 바다인데, 바다가 있을 때 이렇게 언덕이 있다 이거예요. 바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물가애라고 합니다. 생애, 사람이 사는 동안을 생애라고 합니다. 한 평생을. 천의 저 하늘가에 있는 절벽이다. 그래서 어떤 외톨이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막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고아를 천의 고아라고 막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한번 사전을 찾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봉알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건제도, 봉건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때 쓰는 것이 봉알봉입니다. 밀봉은 아주 뜯어보지 못하게 딱 들어맞는 것을 얘기합니다. 봉투할 때도 이 봉한다, 이런 이 글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흙을 가지고, 흙입니다. 흙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손이 있습니다. 옛날에 봉건제도라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국의 주나라에 천자가 있습니다. 천자가 있는데 각 지역을 이렇게 자기의 그 혈족이나 또는 공이 많은 신하들이나 사람들한테 나라를 하나씩 떼줍니다. 나라를. 나라를 떼주는 것을 이렇게 봉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흙을 가져갔어. 이제 이렇게 봉건으로 떼주는 걸 받는 사람은 분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누운다 해서 땅을 떼어 받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흙을 가지고 갔어. 그 쌓은 것으로 자기 땅에 가서 쌓은 것이다 해서 이게 봉이라고 합니다. 흙을 쌓은 모양입니다. 가지고 갔어. 네, 설명이 좀 여러분들에게 감이 제대로 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죠. 흙을 가져가면 흙을 도대체 얼마나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땅을 떼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땅을 떼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다스린다. 이것은 마디초는 손이거든요. 그래서 다스린다. 막 그런 것으로 봉건으로 받은 땅을 얘기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 해서 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흙을 쌓았습니다. 높이 쌓았습니다. 흙을 세 개나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렇게 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진 사람인이고 위에 있는 선을 치면 이게 빼어날 올자가 되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흙을 높이 쌓아 올린 모양입니다. 흙을 높이 쌓아 올렸어요. 이것은 중국의 요순할 때 요임금 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불화를 쓰면 불을 높이 사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꽃이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높다는 뜻이에요. 불꽃이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불사를 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소한다 또는 소시일한다 할때 쓰는 불이 타오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높이 올라가는데 해가 높이 올라왔어요. 해가 높이 올라왔다. 이것은 새벽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이 올라오면 새벽이 안 되겠죠? 이제 오후, 낮이 되겠죠? 막 높이 올라왔지만은 아주 가운데 올라온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상당히 이제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할때 새벽이 되겠습니다. 해가 올라왔다, 새벽이다. 효성이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수자에서 배운 글자도 몇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글자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읽고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이 복습이 끝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